네,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했고 또 이슈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최고의 종목은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최악의 종목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교육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이라고 단순히 뭐 급등했고 최악의 맛이라고 급락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생소하다는 것은 네, 신규 상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선을 보인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VFX 영상 그리고 AI 기반 콘텐츠 솔루션 기업입니다. VFX라는 것은 특수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이제 특수효과가 활용된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용이 나온다. 그럼 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 모양의 어떤 그래픽들을 갖다가 씌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특수효과입니다. 앞으로 이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엄청 클 거예요. 이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발전되는 시장이 어디예요? 미국, 중국 이런 곳이에요. 한국은 아직 많이 없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그 특수효과 영화들이 잘 먹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 꾸준히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리얼타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 5G가 도입되면서 3D 영상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5G. 계속 말씀드리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5G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드론, 뭐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들도 결국은 5G 기반입니다. 이 5G가 자이언트 스텝에도 중요해요. 왜냐면 5G 시대가 와야 3D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5G는 단순히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4G로도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어요. 동영상 안 끊겨요. 다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5G가 왜 필요하냐? 3D 콘텐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3D 영상 제작물이 나오고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나왔을 때 4G로 감당이 안 돼요. 용량이 훨씬 클 건데 10배, 20배, 30배 그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전송할 수 있을까? 4G로? 힘듭니다. 5G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효과 시장도 결국은 5G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도 5G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테마, 네, 메타버스. 이게 연말까지 이어지고요. 내년에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 그 검색창에 메타버스 관련주 쳐보시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100종목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몇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개념 자체가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그러니까 가상을 현실화시키는 이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VR이라든지 AR 이런 쪽으로 시장의 포인트들이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이런 부분이 어때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에서 나를 만들고, 가상 공간에 있는 뭔가 아바타, 캐릭터, 이런 것들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고, 네,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메타버스 시장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콘텐츠, 뭐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한두 번 정도 급등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꾸준하게 확장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특수효과 업체인 자이언트 스텝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로도 엮여서 다음번에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단기 급등을 했다가 전고점 저항까지 이제 와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 주 후반에는 좀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보였는데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공모가가 일단 뻥튀기가 되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뭐 크게 변동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을 또 뛰어넘으려고 하는 또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죠.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 중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한번 저점에 있는 종목은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